종교적 질문 세 번째 나갑니다. 제가 1강은 기독교적 질문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근데 범위를 크게 잡으려고 종교적 질문으로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물론 그 지금 그요 질문의 그 초점은 그 삼성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다루다 보니까 뭐 일단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을 그렇게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짧다 보니까 조금 복습하면서 나갈게요. 일단 우리가 그 삼위일체 그첫 번째가 이제 종교적 질문, 첫 번째가 삼위일체였죠. 근데 이 삼위일체를 내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불신자들이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이단들,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들에게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우리 자신이 충분히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랬을 때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게 삼위일체가 그 신학적인 정의로 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본체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이제 좀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시다. 이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좀 어렵죠? 또 요게 이제 민스터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고요. 또 이제 그 소유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신격은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야 되냐? 요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구원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는 자의 자격. 요게 이제 중요해요. 구원자의 자격.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기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단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셔야 되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고, 그렇다면은 이 구원을 위한 구원자의 자격이 지금 어떤 거냐 했을 때, 자, 일단 하나님이셔야 돼요. 구원자의 자격은. 그리고 육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거나, 그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단이죠. 부정하면. 자, 하나님이시고 육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왜 그러죠? 왜 아들로 오셔야 되죠? 육을 입으셔야 되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죽음뿐만이 아니고 이번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 내주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 분이셔야 돼요. 근데 삼위일체 그러면 인격이 세 분이셔요. 인격이 세 분이신데 본질이 하나예요. 성령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이 하나죠.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동시에 함께 하세요. 요게 삼일체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근데 구원 사역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순위상, 질서상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라고 하는 거지, 그 본질, 신에 대한 본질, 신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같기 때문에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동등하죠. 신성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다, 아들이 낫다. 그렇지 않아요. 신성이라는 본질은 같기 때문에. 단지 구원사역 때문에 순위가 1위, 2위, 3위로 오는 것 뿐이지, 그분들의 그 계급이나 무슨 뭐 저거를 그 매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삼일째. 구원, 이건 저기 기독교만 있는 거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거죠. 자, 이렇게 삼일째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을 때, 사람의 방법 또는 하나님의 방법. 요 키만 잡고 있으면 돼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해줘야 믿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면 믿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믿을 것 같다 했죠? 근데 내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꿈에 보여주세요 했는데, 진짜 꿈에 보여줬는데, 그건 또 꿈이지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내가 진짜 믿을게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믿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존재 증명. 그래서 하나님 존재는 뭐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수 있게 그렇게 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는 뭐 꿈에 나타나고, 누구는 뭐 음성으로 들려주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개개인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지 않죠. 똑같이 누구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정체를 확인하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뭐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사단 권세 깨트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른 자 성령 누구에게나 다 보내주세요. 이게 이제 그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 존재 방법을 알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야, 실체. 그래서 보세요. 예수 이름 뜻이 구원자 임마누엘. 어떻게 이런 이름 뜻이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해준 건데. 사람이 뭐 예수 이름 뜻이 구원자 임마누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걸 어떻게 알수 있냐, 이제 이 질문이에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는데, 이 질문 당연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를 확인이 된 다음에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질문이 당연히 없어지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생각에 하나님 계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유 하나님 있긴 어딨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성령인도다 해서 그게 성령인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이게 응답이다 해서 그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냐? 성경대로 모든 걸 확인하는.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은서에도 얘기했어요. 은서야, 네 인생은 성경에 있다.
성경 밖에 내 인생은 없다. 우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거는 100% 이제 성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창조주라는 증명 확인. 어느 책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말이 어딨어요? 저말 한마디로 끝난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아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사람 머리로 썼을 것 같아요? 사람 머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썼을 것 같으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이 귀신 들려서 말하잖아요. 그쵸? 귀신 들려서 당신 인생은 어떨 거야? 뭐, 과거에 이랬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거는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은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한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죠? 무당들의 얘기는 그 전보로 간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한 해당되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요, 모든 인류에 대한, 나도, 모든 사람, 불신자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생도 다 성경에 있어요.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거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7절, 또 1장 9절, 1장 11절, 1장 24절. 네 번이나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이라는 건 뭐냐면, 저거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이렇게 텅빈 그런 상태를 궁창이라 하죠. 자, 이거를, 이 궁창 안에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둘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잖아요. 구름, 대기권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고, 이 바다, 물. 그물 하나님이 나눠서 있게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눠졌는지,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바다가 있는지.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뭐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1장 9절에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심에 그대로 되니라. 땅을 드러나게 하심에 그대로 됐다. 또 11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그 종류대로. 여기서 이제 종류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류를 나올 수가 없고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야채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저기 식물에 그, 뭐라 하죠? 그 유전자를 해가지고 뭐 호박하고 그 수박하고 전복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종류는 같아요. 야채 종류니까. 자,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 생물적인 예를 들어서 벌레, 고양이, 돼지 이런 생물들 있죠? 짐승들 그 종류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창조 과학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김명현 교수님과 그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뭐냐면 총각 참새 재밌어요. 이거 처녀제비 처음에 그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총각 참새가 날아다니고 제비들도 다 날아다니지만 자기네들끼리 종류끼리 번식을 한다는 거죠. 그 총각 참새가 전혀 처녀제비가 아무리 이쁘고 꽃핀 꽂고 뭐 드레스를 입고 있어도 관심 없어요. 신기하죠,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죠?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 근데 그 질문은 불신자들도 질문하죠. 왜? 지금 원숭이는 왜 인간이 안 되고 있냐? 왜 그때만 되고 지금은 안 변하고 있냐? 그건 뭐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베리아라는 그 한국의 그 이단 단체가 있어요. 창조론을 파괴하는 단체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귀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조상이 인간이 120살까지 죽지 않으면 저 창세기 6장 보면 인간의 명이 뭐 120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안까지 살지 못하니까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접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죠. 너 누구 귀신 들어갔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시아버지 귀신 들어갔다, 무슨 뭐 친정 엄마가 들어갔다, 별소리 다 하죠. 그러면서 그걸 쫓아내는 그런 비디오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종류가 달라요. 귀신과 인간은 종류가 달라요. 귀신은 어떤 종류죠? 원래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그 흑암, 사단, 그런 졸개들이 그 귀신이 된 거죠. 근데 그 하나의 이제 천사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인간이 될 수가 있고, 인간이 어떻게 천사가 될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창조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만 알아들어도 우리는 그 부분을 실수하지 않고 이게 미혹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창조에서 하나님 자신이 증명한 게 있죠. 자기가 창조자라는 거 성경에 나와야죠. 자, 창세기 1장에 자, 자기가 창조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 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계셔야 돼요. 창조된 분이 아니셔야 돼요. 스스로 계신 분만이 창조주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요. 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게 돼야 되죠. 계시록 22장 하나만. 계시록에는 많아요. 21장에도 있고, 21장 2장 6절에도 있고, 22장 몇 절이냐? 6절에도 있고, 22장 13절에도 있고, 21장. 자, 계시록 2장 6절에 서머나 교회 얘기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처음이어야 되고, 나중이어야 돼요. 시작과 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조주예요. 자, 이게 자신이 직접 증명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문제는 누구죠? 하나님이란 증거가 지난주에 한 거죠. 하나님이란 증거. 그래야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창조주예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야.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준 거예요. 문서 이말 어렵지? 다시 말할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져야 그게 하나님인 거야. 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또 어려워? 은서야, 너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요걸 갖고 들어와야 돼. 응? 내가 줬어, 이거를. 응? 근데 권사님이 은서인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근데 이거 갖고 오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모르는 거야. 그게 뭔데? 그러면 이분은 주인이 아니야, 이 집에. 내가 주인이야. 이걸 넣어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증거야. 이걸 갖고 오면 내가 준 거야. 근데 아무리 내가 없는 새에 권사님이 있어서 은서를 받아들여도 못 받아주는 거야. 왜냐? 은서가 볼땐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안 보여. 그지? 어떻게 해? 안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란 증거,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믿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야. 처음이요, 나중에 다 써먹어. 다 해. 모든 종교가 이 얘기 다 해.
근데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된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얘기야. 그리고 자꾸 들으면 이제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가. 자, 그래서 내가 요또 얘기해. 하나님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야.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이게 다스리는 걸 가지고 창조주냐 아니냐를 결정하냐 이거야. 아, 예를 들어서 나는 창조주야 그랬는데 기껏 한다는 게 뭐랄까, 짐승만 아주 그냥 이렇게 잘 키우고 아주 뭐 짐승을 그냥 뭐 번성들이 하고 막 이런다면은 그건 창조주가 될수 없어.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범위, 다스림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증인들이 말한 거야. 자, 만물을 주관해야 돼. 그 만물을 주관한다는 건 뭘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잡게 하셨어. 이런 분이 창조주야. 물 위를 어떻게 걸어, 인간이. 그지? 그리고 이 풍랑, 막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고 있으니까 풍랑이 이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깨우잖아. 그랬더니 니들 믿음이 적다고 야단치지. 그리고 꾸짖으니까 바다도 잠잠하게 됐다 그래. 이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야. 두 번째, 창조주시라는 증거. 그 가나 혼인 잔치 때 물이 포도주 되게 했어. 요한복음 2장이지. 자, 그리고 오병이 역이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야.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지. 그 어떤 저기 그 요즘 DNA 가지고 짐승도 막 똑같은 거 만들잖아.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그 과학자가 인간도 한번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도 그 짐승 만든 거 실험해봤으니까 이제 인간도 할수 있다고 이제 큰소리 친 거야. 하나님, 나도 인간 만들 수 있다고. 그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DNA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만든 방법대로 만들어 그랬어. 하나님 만든 방법은 뭘까? 흙으로 만들었잖아, 인간을. 그럼 흙으로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그 고개를 갸우뚱그랬하면서 노력하고 기다려달라 그랬어. 한 5년 기다려주니까 흙 갖고 와가지고 자기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흙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흙 갖고 해 그랬어. 그지? 그 흙도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지가 사람을 만들려면, 진짜 창조주처럼 하려면 흙도 지가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인간이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해서 창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만 창조해줘요. 그지? 우리가 빨간색을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빨간색, 빨간 꽃, 어? 이런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빨간색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빨간 색도, 컬러도 만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그래야 창조주야. 세 번째, 생명을 주관하자. 누굴까? 나사로 죽었지. 나사로를 살렸어. 또, 그, 나사로뿐만이 아니야. 그, 한 직원의 딸,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 치유하면서 몇 사람 고치는 걸, 죽은 자 살리는 걸볼수 있지.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나무를 저주하니까 죽었어. 나사로 살리기도 하고, 무화과를 죽이기도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걸 생명의 주관자로 하나 예수님이 하시지. 또 영계 주관자. 사단도 꺾으시고 천사도 부리시고 성령도 보내주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만물을 다스리는 범위. 이래야 창조주야.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증인들이 기록한 거야. 자, 실제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은 물론 말씀으로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 해. 근데 7대 또 증인들이 저기냐면, 죽은 태에서 생명이 살린 기록이 있어. 아브라함.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못 낳다가 100세 때 이삭을 낳지. 그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왔어. 이게 기록돼 있어. 자, 두 번째. 한나. 한나도 아기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했다 그랬어. 그러다가 언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잉태케 했지.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부모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도 수태를 하게 했어. 이런 것들이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야. 물론 바울은 어떤 생명을 살았냐면 영적으로. 영적 생명이 종교 생활하다가 영적 생명이 이제 불어넣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 부른 목적이 그대로 인생이 그렇게 사라졌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랬는데, 인생을 그렇게 그대로 살아. 그러면서 뭐냐, 이 바울이 자기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엄청 받을 거라는데, 그대로 바울의 인생이 사도행전에 나와. 그럼 뭐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보장받게 된다는 거야.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 죽으면 쫓기기도 하고 풍랑만 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 자, 여기서 결론을 보면 자신 한번 봐봐. 주인이 누군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태어난 거또 죽는 날. 자살하는 사람 빼놓고 그건 사단한테 잡힌 거고, 죽는 날 내가 알수 없어. 나라 선택도 할수 없고 부모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환경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앞집을 떠나라 했어. 환경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고 우리의 성공도 미래도 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스스로 자신을 만족하고 있는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에 불안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안에 지금 안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거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기라 그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생영이 됐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기야. 그 안에서만 보장되는데, 우리 은서 말씀을 앞으로 요거 꽉다 평생 잡아야 돼. 평생 잡고 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안에서만 모든 보장이 다돼 있어. 이거 빼놓고는 인생 헛사는 거야.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성령은 뭐냐면 근본적인 거. 은서야, 성령은 근본적 회복이다. 그럼 뭐 어떤 말이 생각나? 내가 어저께인가 했지? 어저께 못했구나. 그 전날에 했지. 성령은 은서의 근본적 회복이야. 성령은 뭐라 해야지? 왕권이라 해야지. 이게 근본적 회복이라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거든. 하나님 형상 회복이야. 이게 근본적 회복이야. 권능은
힘이지. 힘 있는 자는 여유도 있고, 뺏겨도 괜찮고, 그치? 안 뺏기면 더 좋고, 뺏겨도 괜찮고, 문제가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게 힘이야. 딴것 중에는 뭘까? 응답과 미래가 여기에서 보장돼 있어. 전도자의 삶이 안 되면 응답 줄 필요도 없고 보장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한 것들 봅시다. 왜 사람이 죽을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서 죽는 거야.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생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 그래서 죽는다는 걸다 알아. 사람이 죽는 걸 봤으니까. 근데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